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보잉, 크레딧 스위스, 크레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진콜 여파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0.09% 하락했고, 나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8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0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1.0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02%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1.2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입니다. 3.1%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냉난방 공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 양조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의료제품 유통업체인 헨리샤인,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브로드리지 파이낸셜 솔루션즈, 식음료 업체인 제네럴 밀즈,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7.8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 금융 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의류 업체인 헤인스 브랜즈, 그리고 전력 장비 업체인 제너렉 홀딩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0.1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78%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1.04%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76% 상승하면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랩포츠 및 익스트림 스포츠용 웨어러블을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전자업체인 카시오와 제휴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슐럼버거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 신기술을 새로이 적용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마존닷컴은 영국 런던에서 IPO를 진행 중인 딜리버루의 IPO 가격대를 조정했습니다. 3.9파운드에서 4.6파운드까지의 가격대를 제시했었는데 3.9에서 4.1파운드로 가격대를 조금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올해 광고 시장의 정상화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55달러에서 385달러로 3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트러이스트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64달러에서 74달러로 상향한 트위터도 오늘 주가 상승이 높았습니다. 테슬라는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트윗을 하면서 또 한번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와 다른
이야기로 제퍼리스가 최근 동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보유와 목표 주가를 775달러에서 700달러로 하향하면서 주가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 살펴보면 애플은 0.06%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3%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2%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이 0.06% 상승, 그리고 테슬라는 0.29%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가 오늘 3.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NP이고요. 지난 주말부터 또 증시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더불어서 웰스파고가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종업체인 나이소스가 1.47% 상승했고요. 도미니언 에너지도 오늘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센터포인트 에너지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은 오늘 7.85%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PENN이고요. 도이치뱅크가 뉴욕주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합법화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드래프트킹즈도 오늘 8.49% 하락했고요. 카지노 업체인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5.82%, 윈리조트가 3.08%, MGM 인터내셔널이 1.3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은 장마감 후에도 0.21%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2.31%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동사의 737맥스 항공기 100대를 주문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여기에는 155대의 추가 주문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항공기 주문을 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는 오늘 0.54% 하락했고요. 관련해서 항공기 부품 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도 0.0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이 주당 17.05달러의 인수를 발표한 플라이 리싱이라는 업체는 오늘 27.47%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LY입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도 0.39%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스위스 투자은행 업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오늘 11.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CS이고요. 아케보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유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1% 넘게 하락했는데요. 노무라 홀딩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4.0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바이아콤 CBS는 6.68% 하락했고요. 디스커버리는 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룹은 장마감 후에도 0.35%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방산업체인 크레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가 오늘 5.4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KTOS이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우주항공 ETF AIKX의 구성 종목 중에 동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 2.21% 그리고 L3 해리스가 1.9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레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는 장마감 후에도
3% 가까이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스파이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A가 0.32%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하는 3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월 스테이트 스틱에서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7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강보험 및 서비스 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으로 7.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0.0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AN, 흔히 이제 FAN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풍력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8년 6월 퍼스트 트러스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3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노스랜드 파워로 캐나다의 독립전력 업체이고요. 8.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1.09%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그 유가 관련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ited States Oil Fund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SO인데요. 0.94% 상승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2006년 4월 US Commodity Funds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29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보유자산의 53.91%를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USO는 장마감 후에 0.07%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